자, 이번 주 주제 들어가 볼까요? 네.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가 아주 그냥 아주 이제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36%, 0.8%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굴욕적 대일 외교 이후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 여당에서 많은 일을 했죠.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부정평가도 올랐습니다. 네. 뭐 3주째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일부 어저께 한국갤럽인가에서 뭐 나오는 거 가지고서는 뭐아 지난주에 나온 거 한국갤럽에서 나온 게1% 올랐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추이는 다 내려가고 무엇보다도 부정평가가 60%를 다 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연령별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의원님. 네. 이거 지역별, 보면은 네. 서울.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여기서는 이제 되게 35% 40% 사이 강원까지 포함해서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올라가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많이 보통 떨어졌습니다. 70%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연령별이 있나요? 한번 또 봅시다. 네. 연령별 보겠습니다. 네. 20대. 그래도 여긴 60대, 70대에서는 다 50%를 넘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70대가 떨어졌죠. 네. 그 60대도 떨어졌고. 근데 이것도 전체를 합한 거라서 그렇지 중도층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혹시 여기 있나요? 요 뒤에 있습니다. 요 뒤에 중도층만 뭐 하는 거 일단 보면은 보고 그러면 네. 정당 지지율에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인가요? 네, 8인가요? 30.9. 네. 이게 근데 어떤 데서는 민주당이 50%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가 꽃에서는 막혔어.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굴욕적 대일 외교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거나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뒤 보겠습니다. 3월 4주 지역별 정당 지지도입니다. 야, 내일 서울에서 당장 저기 총선 하면 좋겠네. 대구 경북 빼고 부산 경남만 해도 민주당이 약진했죠?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섰나요? 강원이 상당히 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졌네. 강원이. 강원이 보통 강원, 제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령별 정당 지지도 4주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에서도 40%, 40대에서는 63%. 아, 60대, 70. 60대에서도 지금 뭐 이제는 상당히 좀 붙는 경향이 있네요. 70대가 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 10대, 20대에서는 20대 지지율은 지금 뭐 양당이 팽팽하다고 봐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RS 평균 본 겁니다. 3월 4주에 ARS 평균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긍정 부정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화 면접. 전화 면접에서는 전체 평균. 그래서 부정이 60%를 넘었다. 전체 평균을 보면은 부정이 62%, 긍정이 34.4%. 사실은 부정평가가 60% 넘으면 이거 위험신호가 한참 아, 지는 그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은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는데 부정은 영 안에서 잘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부정층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게 보통은 이럴 때 언론이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너무 언론이 친윤 일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중도층 지지율 없나요? 중도층 지지율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까? 모양이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둘만 있으니까 구도가 좋아요.
자, 아니 제가 평소에 이거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예. 아우 너무 그냥 맨날 이슈 예. 그러고 숨막히게 달려가셔서 중간에 좀 댓글도 좀 보고 좀 이렇게 농담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전혀 없으셔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예, 오늘 좀 널널하죠. 예. 네.